독자 개발 중인 누리호 발사가 2021년 2월에서 2021년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가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고온과 극저온, 초고속과 초고압이 공존하는 극한의 조건들을 견뎌야만 하는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체 개발 과정은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적 난관을 끊임없이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세계 최초 민간 발사체와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는 등 화려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스페이스X. 그러나 스페이스X도 첫 번째 우주발사체인 펠컨1의 1차 발사를 세 차례 연기 끝에 발사했지만 실패. 이후 네 번째 도전만에 발사에 성공합니다. 펠컨1 실패를 극복하면서 얻은 핵심 기술은 이후 펠컨9, 펠컨 헤비 발사체 개발 등 지금의 스페이스X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죠. 최초로 유인 달 탐사에 성공하고 수많은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나사에게도 발사체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4년까지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아르테미스 계획의 핵심인 유인 우주 발사체 SLS. 2017년 첫 발사를 목표로 개발되었지만 연료 탱크 용접 및 서비스 모듈 일정 지연으로 발사 일정이 2021년으로 4년 연기되었습니다. 발사에 성공해도 발사체 개발은 끝난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9 발사체는 상업 발사 서비스를 계속했지만 2015년 발사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스페이스X는 문제를 해결하고 4개월 뒤 다시 발사에 성공하지만 완성된 발사체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발사체 개발에서 연기와 실패는 필연이자 숙명입니다. 값비싼 수업료로 여기고 성공을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하는 과정이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까지의 전 과정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며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보다는 완벽한 기술 확보를 목표로 우주발사체 보유국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